me. 시작부터 웬 쌉지랄? 절대 그럴 수 없어. 민민민우 채널에 놀러 오신 전국의 모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에이터 민우입니다. 개인 채널 OT 시간입니다. 마크말로 오리엔테이션인데 이제 뭔 개지랄을 하지야 그게 아니라 개인 채널을 갖다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시간.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의 구독자 여러분들도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영상이기도 하지만 new member, 그러니까 이제 new viewers, 새로운 민민민우에 입문하시는 제 매력에 퐁당 빠지고 싶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아주 좋은 영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 채널에 관해서 소개를 하는 그런 영상이라고 깔끔하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아래에 있는 문구는 뭐냐? 도끼를 품은 저세상 텐션. 마크말로 도끼. 자, 아이언의 도끼가 아니라 존노잼이고 그게 아니라 제가 뭐겠습니까? 아시는 분들 다 아시잖아. 오수생. 그만 우려 먹어. 사골 꼼승. 그게 아니라 이제 뭐냐면 도끼의 원천은 뭐겠습니까? 제가 이제 소동을 5번 봤다라는 그 사실이 바로 이 도끼의 원천이다. 자,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텐션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지 않겠습니까? 어리언스 채널이라든가 여타 제 개인 영상들 보시면 텐션 자체가 거의 하늘을 찌릅니다. 그러니까 세상 바깥으로 나가는 느낌? 이런 포스를 갖다가 찢어주는 그런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저 세상 텐션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민우의 광기 어린 생활, 이게 뭐겠습니까? 저 세상 텐션과 약간 결부된 내용인데요. 막말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피디님 이거 편집 안 해주셔도 돼요. 편집 안 해주셔도 되고 막말로 이제 미친 새끼라는 거야. 이제 쌍욕까지는 하기 싫은데 사실은 이 말이 아니면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민우 is a 미친 새끼. 민우 is a 미친 쇼쌍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격적인 개인 채널 OT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세 가지 논의 범주로 나눠서 개인 채널을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콘텐츠, 두 번째로 유행어, 세 번째로 유튜브를 통해서 전하고픈 메시지 살짝 꼭 남기고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콘텐츠인데요.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1차적으로 뭐겠습니까? 모든 것을 강의한다. 한번 제가 이쪽에다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한국지가 이제 모든 것을 강의한다야. 모든 것을. 강의한다. 이거 잘 보이나요? 여기 잘 보이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모든 것을 강의하는,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제가 이제 입시 교과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뭐 술게임이라든지 강의의 형태를 활용해서 마치 인간 강사가 설명해 주는 듯한 그런 포스로 다른 내용들까지 다 강의를 하겠다는 거야. 마치 채널의 오리엔테이션 마저도 이렇게 인간 강사처럼 설명을 하고 있잖니. 모든 것을 강의한다라는 게 첫 번째 컨텐츠가 될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뭐겠습니까? 두 번째 이제 런칭한 기존의 컨텐츠는 뭐냐면 저 세상 텐션. 텐션. 혼코노 찍기. 이게 뭔 개쌉소리냐. 혼코노 찍기. 그러니까 혼자 코인 노래방을 저 세상 텐션을 찍는 그런 컨셉들이 많을 거야. 근데 주로 뭐겠습니까? 주로 마치 고등 래퍼 마냥 이제 랩이 많이 들어갈 거야. 랩 영상이 일단 주로 런칭이 되고요. 자, 그래서 말 그대로 저는 뭐겠습니까? 힙질이기 때문에 굿킵들의 내용이 담긴 이제 홍코너 노래들이 많이 영상으로 올라가게 될 거야. 자, 그리고 일단 두 가지의 고정 컨텐츠를 계속 런칭을 해왔고요. 나머지 이제 뭐겠습니까? 추가적으로 제가 정기 스트리밍. 제가 현재 이 촬영 당일 기준으로 라이브 방송을 갔다가 1시간 반, 2시간 반 딱 이렇게 해서 두 번을 했는데 자, 첫 번째 최고 시청자가 586명, 두 번째 방송의 최고 시청자가 1077명. 마크말로 유튜브계의 클리안 은바페, 마크말로 유튜브계 네이마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유망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는 거의 따라올 자가 없다라는 포스를 갖다가 보여줬다라는 거죠. 제가 그런 포스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 정기 스트리밍 컨텐츠, 라이브 방송을 갖다가 계속해서 찢어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제가 지금 생각한 것은 뭐냐면 이제 렛츠 게링맨이라고 지랄 연병 댄스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렛츠 게링맨 여기 나중에 유행어에서도 언급이 될 텐데 렛츠 게링맨 마크말로 GOD 박준영님의 왓썸맨이 굉장한 유명세를 타고 있잖아요. 거기 핏발
이제 피를 빨아버리는 그런 컨셉인데 이게 뭐냐면 그 왓썸 매니아, 렛츠 게팅 매니아. 그러니까 제가 또 마크말로 고대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암에 있는 여러 맛집이라든가 뭐 안암 건물이라든지 이런 곳을 갖다가 탐색해서 뭐 안암뿐만이 아니라 그 탈안암 해서 다른 곳들도 다른 명소들도 제 식대로 한번 직관적인 어떤 표현을 남겨보는 그런 포스를 갖다가 풍겨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Let's get it, man. 기억 좀 꼭 해주시고요. 자, 지금 또 구상하고 있는 컨텐츠는 뭐냐면 이제 고터뷰야. 고터뷰. 고터뷰. 곳은 고대의 줄임말로 양세형님이 하고 있는 쇼터바 이것도 피빨개! 일 순 있으나 그게 아니라 고터뷰 컨텐츠를 통해서 고대인들, 고대 핫한 인재들 갖다 제가 인터뷰해보는 마크말로 MC가 패널보다 더 말이 많은 그런 그런 진기한 장면을 목격할 수 있는 컨텐츠도 한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유행어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고요. 유행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유행어 같은 경우에 보겠습니까?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유행시킨 유행어 뭐냐면 절대 그럴 수 없어. 절대 그럴 수 없어. 절대 그럴 수 없어. 이거는 100% 순수 제 창작입니다. 100% 순수 제 창작으로 마크말로 친구들이 허튼 소리 할 때 있잖아. 특히나 우리 불알 친구라고 하죠. 편집 좀 부탁드리고 정말 친한 친구들끼리 허튼 소리를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어. 제 주관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 갖다가 바로 입을 써닥션 때릴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고민을 하다가 절대 그럴 수 없어 라는 포스로 갖다가 약간 쌉선비, 약간 선비 그런 포스로 일단 방어를 해주는 그런 표현, 아주 적격인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많이들 활용하시고요. 그러면 아싸가 되는 지름길이야. 자, 두 번째. 미니니니니누 라고 해서 요런 사실은 리듬으로 민민민우라는 채널을 갖다가 길게 늘여서 이렇게 민우를 강조를 했었는데요. 사실은 이게 출처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제 감빡이다. 이게 무슨 감빡이다. 이제 감밍아웃인데 탑이제 언급하면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이제 감스트님의 굉장히 오래된 팬으로서 감스트님이 예전에 이제 피파올라인 하다가 카드를 까실 때 차카카라는 축구선수를 깠을 때 이런 이제 모션을 취했거든요. 카카카카 카카카카카 짜스. 근데 이게 미니니니니니노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발견하신 분들은 발견하셨겠지만 유사합니다. 마크말로 거의 패러디다. 거의 차용을 했다고 보고요. 꼭 저도 월크레이 되어서 그 뭔가 합방을 할 수 있는 기회 얻으면 좋겠죠. 자, 다음 이제 Let's Getting Man인데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요거는 그 Let's Getting Man, 왓썸맨을 이룰 수 있는 맨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나온 그런 표현이고요. Let's Getting Man, Let's Getting Man 하고 약간의 숨소리 Let's Getting Man 하면서 약간 작가듯 약간 변태스러운 그런 포스를 갖다가 풍겨줄 수 있는 그런 유행어입니다. Let's Getting Man 약간 속삭여줘야 돼. Let's Getting Man 속삭임이 포인트고요. 속삭임 속상이 포인트, Let's get it, man.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리을번을 조금 별표칠까요? 그러니까 요즘 제가 밀고 있는 유행어인데 촬영 당일 기준으로 어제 이제 스트리밍 라이브 방송에 제가 공개를 했는데 이제 마크말로 이게 뭔 개소리냐면 사실은 마크말로가 아니라 이거였거든요. 제가 써볼게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크말로였는데 우리 이제 댓글 달아주시는 시청자분들께서 마크말로로 댓글을 조지셨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바꾸겠습니다. 마크말로. 그럼 이게 마크말로의 원천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막말로야. 막말로. 막말로가 부사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막말로 이런 식으로 제가 어떤 새로운 주제를 시작할 때, 새로운 주제를 꺼낼 때, 아니면 화제 전환을 할 때, 아니면 이제 집중을 시킬 때 제가 부사어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서 일단은 막말로 이렇게 하다가 나온 그런 유행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막말로. 근데 이게 약간 뭐겠습니까? 거센 소리로 강조를 하고 싶어. 키읔 거센 소리로 강조하고 싶어. 마크말로 이렇게 변했고요. 마지막은 결국 완전히 음절화가 되어서 발음 자체가 뭐가 되겠습니까? 마크말로 마크말로 어쩌 마크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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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따라해 주시면 아싸가 될 수 있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전화고픈 메시지 by 유튜브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럼 너 도대체 뭐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하는 분들이 꽤 있을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제가 이제 생각하다가 제가 이제 오수도 하고 이제 뭐 나름 이제 반오십입니다. 오늘의 나이로 이제 25입니다. 제가 95년생인데 95년생이면 이제 25살입니다. 제가 나름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되게 힘들어요. 졸라 힘들어. 그거 너무 힘들고, 우리 또 수험생분들이 시청자분들 중에 많은데, 그냥 일어나면 힘들 거야. 그냥 6시, 7시 일어나면 힘들 거고, 주말이어도 힘들 거고, TV 볼 때도 힘들 거고, 밥 먹을 때도 힘들 거야. 그리고 되게 이제 이 나이 때면 제 친구들이 이제 취준을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입사를 하고 이제 커리어를 꾸려나가는 친구들도 많지만, 그 준비 과정에 있는 친구들이 많단 말이야. 그 친구들 보면 되게 힘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되게 힘든 것 같고, 주변 사람들 다 힘들게 살아. 그럼 왜 살까요? 이게 철학 수업이 아니고, 그게 아니라, 이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수직선 상에서, 이렇게 직선 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이 들어요. 불같은 나날들입니다. 자, 그런데 왜 살까? 죽지 못해 살까? 그건 아닌 것 같고 생각을 잘 해보니까 이런 지점들에서 약간의 오아시스, 약간의 빛을 보면서 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유튜브를 통해서 엔터테이너로서 이런 마크말로 빛과 오아시스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힘든 나날 속에서 한 줄기의 빛, 한 모금의 오아시스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남기면서 이상 개인 채널 OT, 민민민우 개인 채널 OT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h, tell me, 테레테테테 tell me, new one, new one, and new one, new one, new!